자, 옆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237이나 살릴 렘넌트입니다. 하품하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렘넌트는 237. 야, 박수! 우! 합니다. 너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야. 예. 너는 오늘 새로운 친구 많이 왔어요. 우리 유연이하고 소은이 한번 손 들어봅니다. 유연이, 소은이, 와! 자, 빅센터 윤혜, 우! 박수 받고 싶다, 나는. 박수 받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 오늘 선교 축제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아, 선교 축제. 그래서 선교 축제로 오늘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목 시작.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너무 똑똑해요. 자, 우리 PPT만 오늘 딱 보고 메시지 딱 볼게요. 물어봅니다. 오늘 같이 포럼 할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옆에 얘기하세요.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맞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뭘 주시냐? 따라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영혼의 각인되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너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어디에 새겨요? 마음 적어 놓습니다. 마음.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깁니다. 알겠죠? 왜 마음에 새길까요?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시고요.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서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 혹시 즐거울 손 들어 봅니다. 말씀 들을 때 즐겁다 하는 랩런트 있나요? 즐거워요. 하늘 말씀 받으니까 즐거운 랩런트. 반드시 그 인생이 성공됩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예배 기도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의 날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마음에 하시고 계획과 시대 목표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모두 살아나게 하옵소서. 선교 축제, 선교 집중 주일로 인도받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망. 네. 오늘 주의 발 아래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선교 축제, 선교 집중 주일인데요. 오늘 렘넌트들 선교가 잘 몰라도 이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237 나라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셌을 때 237개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뭐죠? 따라합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전 세계가 복음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은행이 거래가 가능한 나라가 237나라입니다. 무슨 거래가 가능하다고요? 은행, 뱅크 거래가 가능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5천 종족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 받기 원하는데요. 전도는 뭐예요? 내가 땡땡땡 친구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 그러면 선교는 뭐예요?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선교. 그래서 오늘 우리 무슨 날이라고요? 선교 축제. 선교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사 합숙. 237개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사 합숙하셨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뭐 했죠?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죠? 선교 대회. 메시지 들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리세요. 선교 대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이냐? 전체 전 다락방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오늘 2부 예배 때 전체 전 237나라 예은아 전체 다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예배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선교 축제. 그리고요, 우리 초등부는 오늘 무슨 날이냐? 선교 집중.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따라합니다. 선교.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복 받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따라합니다. 소원.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오늘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내 것이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을 최고로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겠죠. 우리 WIC 찬양인데요. 오늘 제목 뭐죠? 렘넌트는 237 지우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찬양. 이제 좀 있으면 렘넌트 대회 하면 이 찬양 말고 다른 찬양도 나오겠죠. 렘넌트 24. 근데 오늘은 요 부르겠습니다. 1절 시작.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아니야, 앞에 말 읽어봅니다. 힘들지 마. 옆에 얘기합니다.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라. 마라. 포기하지 마라. 자, 보세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얘기한다?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말해요? 틀리게 말해요. 틀리게. 사람의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정확한 억만 성취되지. 그 사람의 말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혹은 밖에서 혹은 학교에서 야, 너 꼴찌야. 너 잘 못하잖아. 너 왕따잖아. 그 말이 성취됩니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렘넌트야. 어제 기도 수절 렘넌트 각오였죠. 나는 렘넌트야. 그 언약이 성취되지. 그 사람의 말을 틀린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군필이잖아요. 근데 돈살이 만약에 이건 지우개야. 지우개야. 지우개라고. 그럼 누구 생각이에요? 지우개라 하는 거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맞죠? 자, 이거는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전사님 봤을 때 전사님 기준에는 이게 너무 커요. 너무 커. Very big. 너무 커. 왜 크냐? 이 조그만 거에 비하면 이건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요거 조그만 거 여기 보이나? 여나. 요 조그만 거 비하면 이게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준이 다 달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그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뭘 마음대로 얘기해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그러니까 화나면은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전도사님 화가 났어. 하면은 누가 이게 예를 누가 장난 누가 자고 있어. 사무엘 자고 있어봐. 자, 화가 났는데 얘 자고 있어요. 근데 자는 거 봤어.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엄청 나빠요. 얘 오늘 왜 자고 있어? 똑바로 안 해? 왜 자고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전사님 오늘 성령 충만. 기분 너무 좋아. 자고 있어. 괜찮아. 자면서도 말씀 들어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한다고요? 느끼는 것을 마음대로 말합니다. 맨날 틀려요. 엄마가 기분 좋을 때. 그럼 집 분위기 어때요? 좋죠? 근데 엄마가 오늘 기분 억수로 나빠. 그러면 집 어때요? 정말 안 좋아요. 맞죠? 느끼는 것을 어떻게 말해요? 마음대로 말해요. 그리고요, 비난하는 말들 잘해요. 비난하는. 지난주 우리 메시지 뭐였죠? 분별하라 그랬어. 분별. 맞다 틀렸다. 니 틀렸다 하는 거는 분별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틀리고 맞고는 판단이에요. 근데 맞고 틀렸고가 아니라 다른 것. 아, 너하고는 달라. 이거는 뭐냐? 분별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비난하는 말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할 필요 없어요. 따라합니다. 세상 말에 낙심하지 마라. 공부 못하면 성공 못한다. 이거 세상 말입니다. 알겠지? 세상 말이에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랩런트를 쓰십니다.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작은 거,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거 가지고 난리 납니다.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난리 납니다. 자, 뒤에. 자, 후렴 부릅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런트는 237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네 배경이야.
엄마 아빠가 돈 버는 그게 배경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보호자 배경이에요. 나는 따라면 나는 천국 보호자 배경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서 반드시 낙심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와,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반드시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진짜 비교하게 돼 있어요. 왜이 친구는 잘 사는데 나는 왜못 살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야. 거기에 대한 정체성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237 나라 세상 나가면 속입니다. 속여요. 뭘로? 눈에 보이는 361로 속여요. 비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비교합니다. 맞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크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다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자녀다. 요 정체성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은 뭐냐? 나의 것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 힘이 내 거예요. 꼴찌야. 너는 못해. 그게 니게 아니에요. 알겠죠? 속이는 겁니다. 박수 한번 시작. 자, 내 거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내 거다. 내 거예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게. 그렇잖아요. 자. 너는 글자만 보겠습니다. 너는 무슨 꾼? 봐서 잘못 보고 잘 못하는 점뭐 해야 돼요? 교회에 어떤 친구가 없고 놀림 당해요. 그러면 그 친구랑 안 놀아. 그 친구 집에 가라 그러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건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 아니라니까요. 다른 친구를 따라합니다. 배려. 이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그 사람 지도자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지 않는 거, 그 배려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매일 한 가지 도울 것. 알겠죠? 렘넌트 데이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393은 어떻게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 한 가지씩은, 따라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은 사람을 도와줘라. 도와주세요. 알겠죠? 힘이 있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지도자. 알겠지, 예은아?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준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연필 안 갖고 왔어요. 연필이 없어서 지금 안 적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글을 안 써. 그럼 빌려줘. 그리고 어떤 친구가 교회 혼자 왔어. 친구 없어. 그러니까 교회 올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 근데 그 친구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 모른 척 합니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친구야.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 그게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 혼자 이거 갖고 와가 지 혼자 다 안고 지 혼자 다 하고 지 혼자 다 쓰고 그건 지도자 아니에요. 앞으로는 진짜 더할 거예요. 자기 혼자. 내 거. 튀어나오지 마. 이거 손 튀어나오지 마. 이거 그러면 내 거야. 내 거만 하는 거는 지도자 아닙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 틀려요. 네.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너는 무슨 자? 무슨 자?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영적 의사. 따라합니다. 영적 의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권세, 힘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의사. 뭐냐? 따라합니다. 영적 대사. 자, 길 몰라요. 자, 전사님 비행기 타고 슝! 날아가서 미국이야. 여기는 United States.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전사님이 중3 때 가방 하나 메고 미국에 갔어요.
부모님도 안 따라갔어. 근데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때. 그리고 전화기도 없고 전화번호도 몰라. 가방 메고 이거 다 수속 밟고 딱 나오는데 아무도 몰라. 가면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야, 진짜 무서웠어요. 갔는데 혼자 가방 메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는데 전도사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 울까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어요. 왜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안 울었습니다, 그때. 독해요, 전도사님. 그래서 따라합니다. 길을 잃고 버려진 자를 안내하는 전도자. 우리는 저 밖에 복음 못 받아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237 나라에 복음 달라고 손들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만 들려주세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안내자입니다. 자, 마지막 너는 뭐예요? 미래 지도자와 세계에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4차 산업 시대 지금 맞이했죠. 모든 게 미디어로 됩니다. 지금 미디어 지금 잘안 돼요, 우리 거. 그래서 기도하는데 모든 게 미디어로 갑니다. 그러면 렘넌트들 그 학교에서 이거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패드로. 줌으로 수업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이게 애들이 이거 펴놓으면은 이걸 보고 수업을 할까요? 우리 어머님들? 이거 애들이 이거 보고 수업을 할까요? 그냥 켜놓습니다. 여기 옷. 그리고 애들 뭐 하죠? 앉아서? 딴짓 합니다, 딴짓. 딴짓 해요. 맞아, 누구예요? 맞지? 바로 너야. 권사님, 사무엘 좀잘 포럼해 주세요. 자, 메시지 틀어놓고도 딴짓 한다니까. 자,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이 영상을 많이 보죠? 하면 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가 멈춰 있어요. 게임할 때 우리의 뇌를 관찰해 봤거든요. 게임할 때 우리의 뇌를 관찰했는데, 게임할 때 뇌하고 영상, 비디오, 만화, 영화 볼때 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뇌가요, 멈춰 있어요. 우리 뇌가 멈춰 있습니다. 이 뇌. 그러면 뇌에 문제가 오면 당연히 정신의 문제가 같이 오겠죠. 그게 앞으로의 시대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적 문제 시대를 살려야 돼. 진짜 앞으로는 우리 후대들 가운데 진짜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울론 볼게.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시작. 남은 자의 길, 끝이 났고 끝을 아는 렘넌트. 2번 시작. 3번. 요게 2번 흐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1번 뭐라고요? 안 보고 시작. 남은 자의 길. 2번 순례자의 길. 3번 정복자의 길. 그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는 초등부에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했죠. 오늘은 뭐예요? 남은 자의 길, 그 다음 순례자의 뭐요? 길, 그 다음 뭐죠? 정복자의 길이에요. 길, 길이에요. 남은 자는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따라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번에 선교대회 때몇 사람이요? 한 사람, 네한 명. 복음 가지고 있는 네한 명만 있으면 돼요. 자, 따라합니다. 순례자. 기도의 비밀. 자, 순례자가 뭐냐? 우리 길을 가자, 길. 길을 가는데 어렵고 힘든 것들이 와요. 어렵고 힘든 그 문제 가운데 순례자, 내 혼자 걸어가는 그길 속에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냐? 따라합니다. 기도의 비밀. 따라합니다. 정복자. 정복자는 뭐냐? 사탄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사단이 완전 도망가는. 알겠죠? 따라합니다. 승리.
승리자. 이게 뭐냐?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짧게 볼게요. 시작. 남은 자의 길, 끝이 낫고 끝을 아는 렘넌트.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1번 뭐죠? 1번 읽어주세요. 렘넌트의. 2번은요? 렘넌트의. 3번 뭐죠?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예은아, 1은 뭐라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알았지? 그 다음에 3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 뿌리. 말하고 있어.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8. 오직 성령으로 체질. 그래서 뭐냐? 따라합니다. 1, 3, 8. 오직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무슨 문제 가운데 있냐?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내밖에 모르고 육신 것밖에는 모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문제 따라합니다. 원죄.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빠져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뭐냐? 훔치러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점치고 구타입니다. 구장. 사람들이 5월 8일, 오늘 무슨 날이죠? 혹시 내 중에 누가 절에 갔다. 오늘 절에 갔는 사람. 우리 할머니 절에 갔다, 오늘. 아는 사람. 우리 아빠 절에 갔다. 엄마 절에 갔다. 없죠? 자, 오늘 무슨 날이냐?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뭐? 점치고, 구타고, 미신, 종교. 이걸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미신, 종교, 굿,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지금 막 연등 행사한다고 연등 하나 다는데 10만 원. 앞쪽에 달면 20만 원. 더 앞쪽에 달면 30만 원. 그게 뭐 적혀있냐? 연등 행사 가봤는데 저는 연등 행사에서 비빔밥도 얻어 먹고 왔습니다. 비빔밥 먹고 왔는데 적혀있냐? 건강하게 돼요. 뭐 해달라고? 건강. 내게 그게 뭐냐? 종교.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 참 제사장으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으로 보내주셨죠.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이 2, 3, 7 날에 없어요. 공부 잘해라. 뭐 밥 먹는 방법. 밥 벌어 먹고 살고 공부 잘하는 길은 세상 나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공부 잘하고 돈 많다고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인데 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쌓아놔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 불안합니다. 집에 있는데 불안하고 뭐가 있냐? 우울증이 있어, 우울증. 죽고 싶어요. 나 살기 싫어. 나 죽고 싶어. 이런 사람들 가득 찼어요. 진짜. 밖에 나가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다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뭐냐?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뭐냐? 따라합니다. 여기 볼까요? 세상 나라. 따라하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발 이렇게 디디고 살고 있는 게 뭐예요? 땅에 발 디디고 사는 게 세상 나라죠. 그 다음 뭐죠? 근데 결국에는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따라하면 사단 나라.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뭘 알아야 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이요. 이 세상 지 것처럼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따라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 누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부러워요. 아이폰 부러워요. 아이패드 부럽나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사단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밤에 잘 때 무선고 껐어요. 막 눈에 이상한 거 보여요. 이상한 거 들려요. 혼자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자, 하나님 자녀 됐다. 사단이 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에스더,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면 내가 이상한 귀신이 보여. 그럼 내 죽나? 아니요. 속일 수는 있는데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자, 다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의 권능을 주셨으니 옆에 얘기하세요. 옆에 너를 해칠 자가 없어. 알겠죠?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말씀 주세요.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선교를 두고 우리 예배하잖아요. 우리 선교를 두고 뭐하죠 지금? 집중 예배드리잖아요. 선교를 두고 할 때, 따라합니다. 재앙이 떠나간다. 재앙을 막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재앙을 막아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자, 3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것 뭐죠? 따라하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에요. 자, 순례자의 길인데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도 알겠죠?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이. 민지야,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 따라합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 랩런트 한 명 소중합니까?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이 랩런트 한 명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따라하면 절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산이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CCTV 달아놓은 것처럼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절대 언약.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 목표. 우리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목표예요. 그다음 무슨 기도할까요? 그래서 나를 살리게 집중합니다. 우린 누구의 형상? 하나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너. 그거를 살리면 됩니다. 그걸 살리는 길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유튜브에 영상 볼 때 내 영혼 살아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영혼이 왜 살아나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 받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무슨 축복임이에요? 에덴의 축복 임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뭐 먹지? 뭐 입지? 뭐 하지? 거기 집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전달합니다. 3번, 따라서 영적 집중. 지난주에 영적 집중한다 그랬죠? 나는 영적 집중했다. 손들어 봅니다. 나는 기도 수첩과 복음 선구 쓰고 말씀에 집중했다. 선생님들 다 집중하셨네요. 네. 자, 따라합니다. 영적 집중. 따라합니다. 나한 사람의 영적 집중이 한 나라를 살려요. 그거 진짜 믿어져요? 내가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한 시대가 살고 한 나라가 살아요. 우리 가정에 재앙이 떠나가요. 내 때문에 우리 애들이 살아요. 그게 뭐냐? 영적 집중입니다. 한 사람, 한 제자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언약 딱 붙잡았어요.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 한 사람, 제자 한 사람이면 끝납니다. 20명, 30명 필요 없어요. 한 명이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한 명이면 된다. 진짜 복음 아는 사람 한 명. 언약 가진 사람 한 명. 그한명 찾아서 키우면 끝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2, 3, 7 나라 몇명 가지고 될까요? 2, 3, 7 나라 우르르 다 가는 거 아닙니다.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그한 사람이 우리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한 제자. 제자해야 돼요. 제자. 제자는 잘해주는 게 제자 아니라 그랬죠?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자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 하나만 알겠지? 말씀 따라가는 자. 소원아,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다, 알겠지? 자, 그다음. 자, 상고상 우리 비밀 계속 누리고 있죠? 요거 새벽에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요거 읽어봅니다. 시작. 상고삼의 비밀을 내 영혼 속에 찾아 누리는 거. 요거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상고삼의 비밀을 내 영혼 속에 찾아 누립니다. 나를 보좌와 내가 이 축복 누리고 현장을 보좌하고 업을 보좌합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시작은 따라합니다. 시작은 상고삼 이 기도예요. 기도문 올려놨죠. 기도합니다. 과정은 뭐냐? 따라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사람들은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결과만 보잖아요. 근데 과정은 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실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 요게 과정이고요. 결과는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알겠죠? 자, 정복자의 길 10가지 비밀인데 요거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릴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메시지에 요거 그대로 해도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노바디, 노웨이, 노타임, 노웨어, 노앤서, 에브리바디, 에브리웨이, 에브리웨어, 에브리 타임, 에브리 앤서. 따라합니다. 렘넌트가 가져야 될 끝까지 비밀. 요 비밀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뭐냐? 복님. 아무 배경 없어도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내 혼자 하나님 함께 하신 비밀 누르면 된다. 그게 뭐냐? 독립. 두 번째 읽습니다. No way. 따라합니다. 영적 사실. 길 없어도 돼요. 길 없어도 됩니다. 영적 사실 붙잡고 가요. 따라합니다. No time. 기회 없다. 기회 없습니다. 세상 나가면 기회 없습니다. 위기가 응답이에요. 따라합니다. 위기가 찬스다. 그리고 nowhere. 따라합니다. nowhere. 반대쪽을 보는 거예요. 반대쪽. 따라합니다. 꼴찌가 역발상입니다. 꼴찌. 앞으로 그 꼴찌가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몰라요. No answer. 답이 없어요. 현장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말고는 답이 없죠. Everybody. 다 살리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오늘 다 살리세요. Everyway. 언약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은 recreation. 재창조되죠. 그다음에 nowhere. 모든 게 현장. 따릅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뭐냐? Everywhere. 모든 게다 응답이에요. 따릅니다. Every time. 완전 황무지예요. 우리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그쪽에서 통한 초월 비밀 누리고요. Every answer.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 다음 주에 할게요. 자, 결론 따라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 내가 플랫폼입니다. 내 한 사람이 따라합니다. 내 한 사람이 복음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한테 다 와요. 그게 뭐냐? 플랫폼. 파수망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옵니다. 내가 서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와요. 그 다음 따라합니다. 안테나. 기도로 237 나라의 영적 소통을 합니다. 뭘로요? 기도로. 뭐 기도하면 되나? 이 사람들은 진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되나? 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 되나? 그까지만 응답 온다. 근데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237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읽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구원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 교회 공부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타나게 하시고,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목회자, 중직자, 부교역자, 렘넌트들이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 70제사, 70지역, 70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